과거 공무원 아파트였던 강남구 개포 8단지는 민간 기업이 사들여 현재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출입구 가운데 한 곳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옆 단지 출입로까지 승인이 나면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오는 2021년 1996세대의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때 로또 아파트로 불릴 만큼 분양 당시 주목받던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들어설 두 개의 출입구 가운데 한 곳이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부출입구 얘긴데 영동대로 방향으로 가려면 주출입구 쪽으로 우회전해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옆에 들어서는 개포 9단지 공무원 아파트의 출입구도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로 합류하도록 허가가 나 출근 시간이면 도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두 군데가 모두 일방 통행으로 한 곳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영동대로로 한 곳으로 나와서 영동대로 쪽으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건축 심의 때 낸 서류가 보조 출입구에 좌회전 불가 판정이 내려지고 9단지 출입구 허가 이전에 조사된 교통량 자료인데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됐다는 주장입니다. 보조 출입구의 위치를 바꿔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앞으로 향후 요 블록 안에 4개 단지가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7천여 대의 차량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 세대의 영동대로 방향 배후 통행료가 영동대로 4길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1년 전 일부 주민들이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건설사는 지난 2월 출입구 위치 변경을 안건으로 입주 예정자의 70%가 조금 넘는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설계 변경을 위해선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이유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출근 시간에 분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명 청원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건축 심의 절차에 따라 교통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간 업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대안을 제시하면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이 맞나 맞나 이것만 보는 거지 계획을 변경하고 뭐 하고 이거는 사업 지침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강남구청장과 해당 부서 면담을 마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조만간 강남구청에 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